목사님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위대한 촛불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반스 목사 같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설치되는 꼴을 보게 해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전광훈에게 반스 목사라고 했다가 고소를 당한 카타콘 대표 양희삼 목사입니다. 물론 당연히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전광훈을 향해 마음 놓고 반스 목사라고 외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카타콤 팟캐스트를 통해 기독교의 내부 비판을 해왔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가 세상의 적폐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수구 꼴통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저도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우리는 가장 힘이 세다는 검찰청과 가장 화려하다는 교회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검찰과 한국교회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검사와 목사는 일란성 쌍둥이처럼 하는 짓도 비슷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고 나쁜 짓을 해도 멀쩡히 잘만 삽니다.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자기들의 세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권력을 잡아왔고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자기가 세운 왕국을 놓치고 싶지 않아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무슨 짓이든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검사를 처벌하는 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사 편을 들어야지 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도 절대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좋아한다는 검사는 밤에는 룸사롱에 앉아 자기 구두에다 술을 따라 마시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뒤에 쓰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과 교회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선 것은 기독교인들이 모두 반스 목사 같은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 화려한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 대단한 검찰청에 정의와 공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저 검사들과도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국민 여러분, 촛불 시민 여러분, 교회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검찰을 개혁할 조국 장관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안에도 훌륭한 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검찰의 희망, 이문정 검사를 비롯한 유능하고 때가 묻지 않은 젊은 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장관께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와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는 것을 보시고 감격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고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미안하고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왜 장관님이 미안하고 왜 장관님이 송구해야 합니까? 미안하면 우리가 미안하고 송구하면 우리가 송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피 흘리는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검찰개혁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그 끝은 깨어있는 시민,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제가 외치면 여러분은 개혁하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을 개혁하라. 교회를 검찰을 개혁하라. 교회를 검찰을 교회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삼 목사님, 교회가 어디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따가.